안녕하세요. 쌤. 하이, 제 역시다. 하이. 미나 씨 방은 어때요? 지금 그냥 누워서 이러고 있어. 수화 연습하다가 쉬고 있어. 수화. 아, 수아. 수아 연습해야지. 라이브 중독, 네, 중독됐습니다. 인스타 라이브. 잘할 수도 있어요. 연습 너무 많이 해놔갖고 누나 빨리 수화 하셔야지 잘.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4일 뒤에. 아, 4일 뒤에. 안녕하세요. 아, 진짜요? 성인 축제공 보러 오세요. 우와, 축제공. 야, 축제공 재밌게 보세요. 오늘 무대 보니까 실감이 나더라고요. 누나 진짜 죽어라 해야 될 거예요. 3일, 아, 12시 지났으니까. 그래, 영민아. 재밌게 하자, 재밌게. 예, 기대가 되는데요. 아, 혜인아, 고마워. 혜인아. 아, 카카오 오디션 어떻게 됐니? 다금바리. 낚시 가야죠, 낚시. 영민이랑. 낚시 가고 싶다. 네, 성윤씨, 첫 곡날. 네, 지금 열심히 준비 잘 하고 있으니까요. 첫 곡날 봬요. 아, 결과 아직 안 나왔어? 잘될 거야. 진짜 낚시 한번 진짜 해보고 싶어. 롱패딩 무장하고 가갖고 낚시를 한번 해보자고요. 하트 보이지? 어, 우찬이 형이다. 우찬이 형. 우찬. 하트 김상준이 하고 있구나, 이거 지금. 저 계속 대본 좀더 보고, 심심해서 해봤어요, 형. 형 집이세요? 우찬이 형. 다들 심심하신가 보다. 우찬이 형 주무세요. 내일 배웅. 대학 가야죠, 형. 연극영화과 가야죠. 대본 연극영화과 가야죠. 그래, 나다.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되는데요. 내일 또 극장에서 롱패딩 입고 가야겠네. 추울 수 있으니까. 오늘의 TMI요. 오늘, 무대를 처음 봤어요, 오늘. 연습실에서만 연습하다가. 네, 무대를 처음 봤습니다, 오늘. 네, 아직
선생님 씨가 첫 공에 오신다고 하니 어떻다고 말씀을 더못 드리겠네요. 직접 보시는 게 빠를 수 있어요. 멋진 뿜뿜 아닐 수도 있어. 최대한 멋있는 척. 연누나, 연누나 안녕하세요. 누나 잘 지내시죠? 저희 또 모여야 되는데. 누나 감기 조심하세요. 날씨 되게 추워졌어요. 머리가 바뀌었어요. 머리를 좀 짧게 잘라서 그래요. 머리를 좀 짧게 하고 하려고 이번 공연 때는 짧게 잘랐어요. 진짜 날씨가 갑자기 아침 저녁으로는 추워서 감기 조심하셔야 돼요. 누나, 네, 오기 전에 미리 말씀해 주세요, 누나. 편하게 보시기 좋아요, 누나. 되게 편하게. 네. 누나 집도 다 같이 한번 놀러 가야 되는데. 아, 네, 맞아요. 1번 출구에 유아트 걸렸는데, 얼굴 천재로 나와 있더라고요. 아, 얼굴 천재가 아닌데, 저는. 얼굴 천재. 아. 종환이 형. 형 떡볶이 드셨어요? 떡볶이를 못 먹었네요. 네, 나 놀러 갈게요. 한번 또 우리 회님들 다 만나야죠. 원종환. 연언니. 아. 저녁에 막 너무 많이 먹으면 잠을 못 자서 먹고 싶었는데. 아. 연언니, 연언니라고 부르시는구나. 네, 얼굴 천재. 저도 지나가면서 보는데 적응이 아직 안 되더라고요. 시연쌤. 네, 형, 내일 극장에서 봐요, 형님. 아, 보셨어요? 얼굴 천재입니다. 얼굴 천재. 아, 과연 무대에서 얼마나 얼굴이 천재일지. 최대한 천재인 척 해볼게요. 아, 역시 연누나. 아, 누나 감사해요. 천사, 천사. 얼천, 으아, 얼굴 천재님. 시연쌤 잘 지내시죠? 네, 누나 카톡, 네, 주세요, 누나. 오실 때.
드림아트 센터에서 해요, 누나. 내 누나. 연 누나. 진짜 연 누나. 저긴 머리 영화 촬영하면서 날라갔어요. 촬영 쪽에서 머리를 해주셔가지고. 영화 촬영할 때는 되게 짧은 머리로 했거든요. 네, 짧은 머리였어요. 감사합니다. 네, 드아센, 네, 맞아요. 드림아트 센터. 영화 촬영할 때는 20살 약간 어리버리한 애가 있어가지고 머리를 짧게 잘랐는데, 아까 저번에 가 편집한 거 봤는데, 아, 진짜 재밌게 촬영했더라고요. 어리버리해서 되게 귀여운 캐릭터였어서, 영화에서. 어제 포스터 촬영했어요, 영화. 어제 영화 포스터 촬영하고, 이제 4월쯤에 나온다는데 뭐 이제 후반 작업 들어가면 조금 더 정리된 거볼수 있겠죠. 대충 가편된 거 봤는데 모르겠어요, 아직. 잘된 건지 안된 건지 아직 알 수가 없는 상태라. 네시언 쌤. 아, 진짜 이거 공연 준비하면서 영화 찍고 있어서 진짜 너무, 너무 힘들었어요. 이게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었었는데. 어떻게 잘 영화 촬영이 마무리돼서. 어제 마지막으로 찍고. Hello. This is me. 네, 머리 한번 또 정리하러 갈게요, 정은쌤. 가야죠. 네, 안 그래도 오늘 좀 살이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의상 피팅하는데 예전에 입던 옷 사이즈들이 조금 크더라고요. 살이 좀 많이 빠져서. 네, 그래서 지금 좀 많이 먹고 있는데 잘안 찌네요. 네, 비타민도 지금 챙겨 먹고 있어요, 잘. 감기 안 걸리려고 비타민 잘 챙겨 먹고 있습니다. 오늘 무대 테크 도는데 재밌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제 4일 남았는데 아직도 실감이 안 나요. 아, 뭐 연습 많이 열심히 고민했으니까 재밌게 잘 나왔으면 좋겠네요, 공연이. 또 관객분들이 보시기 어떨지를 모르겠어서. 진짜 열심히. 아, 내일 비 온대요. 소윤씨 잘 지내시죠? 감기 조심하세요. 날씨가 이제 추워지는데요, 점점점. 롱패딩을 올겨울에 큰맘 먹고 장만을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롱패딩이 지금 3개나 돼요. 영화 쪽에서 하나 이렇게 주연 배우들 하나씩 주셔가지고 또 롱패딩 하나 있지. 되게 싸게 팔길래 여름에 하나 샀고, 좀 너무 얇아서 두꺼운 걸 하나 샀는데, 롱패딩만 지금 3개입니다, 집에. 롱패딩 투자예요. 그래서, 흰색, 검정색. 안녕하세요. 근데 흰색 롱패딩은, 좀 때가 잘 타는 것 같아서 조심해야겠더라고요. 네, 소혁 씨, 감기 조심하세요. 감기, 진짜, 요즘 감기 독해서 잘안 떨어진대요. 와, 소민 감독님. 감독님, 이제 공연 3일 남았습니다. 4일 남았나? 4일 남았네요. 4일 남았어요. 아니, 보러 오실 거죠, 감독님? 아마 영화 속 캐릭터랑은 되게 달라서 많이 다릅니다. 네, 열심히 잘 준비해서 무대 위에서 죽을 각오로 해야죠. 런타임이 1시간 반 정도 되더라고요. 보니까
1시간 반, 1시간 한 35분? 요 정도? 의상도 피팅을 했는데, 좀, 아유, 연기를 잘하다니요. 멀었죠, 저는. 워낙 멀었어요. 더 잘해야죠. 잘하진 않으니까. 요즘에 최근에 이병헌 씨 영화를 계속 다 보고 있는데 젊었을 때랑 최근에 들어서 연기하는 것도 진짜 와. 저 최근에 제가 정신이 없었어 가지고 계속 좀 못했어요. 힘들었어서 힘들기도 하고 공연 연습에 촬영에 뭐 정신이 없었어요. 아, 맨날 놓치셨어요. 지금 뭐 오디션이 하나 연극도 잡힌 게 있어가지고 그거 지금 보다가 아 너무 힘들어가지고 또 켰네요. 연극 오디션. 에야, 오디션 이게 딱 공연 올라가기 직전에 하나 다 잡히니까 또 쉽지 않더라고요. 대본을 또 다른 걸로 봐야 되니까. 네, 오디션 또 연극 보는데. 아, 되면 좋은데, 또 모르겠네요. 어떻게 될지. 네, 뮤아트 연습 이제 막바지고요. 이제 극장 들어가서 테크 돌고 있어요. 네, 테크를 돌고 있어서. 오늘 조명하고 위치 다 잡고. 제가 이게 머리가 안 감은 게 아니고요. 짧으니까 이렇게 하면 그냥 이렇게 된, 이렇게 약간 떡진 머리처럼 보이는 거예요. 감은 겁니다, 저. 네. 아, 잘 되면 좋죠. 네. 잘 되면 좋은데. 네. 감사합니다, 소희 씨. 감기 조심하세요. 아, 승승장구 좋겠는데. 네, 그래도 감사한 일들이 조금씩 생기니까. 네. 네. 또 오디션 되면 좋죠. 아, 대박 났으면 좋겠는데. 대박까지도 사실 안 바래요. 그냥 좋은 작품 계속 하고 싶은 마음이 크니까. 네. 꾸준히 연결해서 텀이 길지 않게. 지금은 워낙, 네, 그래도 저번 작품 끝나고 여름에 좀 쉬긴 했는데, 여름에 좀 쉬어두길 잘한 것 같아요. 올 10월이 진짜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올 10월에, 예, 네, 막 밤을 새가면서 막 연습도 하고, 막 계속 그렇게 했어서,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영화 촬영은 끝났고, 지금 또, 연극 3일 남아서 아마 오랜만에 저 보시는 분들은 조금 놀라실 것 같아요. 살이 너무 많이 빠져. 살이 특상이 때랑은 많이 다르게 좀 빠졌습니다. 특상이 때가 몸무게가 제일 많이 났을 때 74kg 이랬거든요. 근데 비클래스 하면서 계속 69, 70까지 내려갔어요. 이게 힘들었는지. 근데 이번에 공연 연습하고 영화 찍고 이러니까 66kg까지 떨어지더라고요, 몸무게가. 그래가지고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사람들이 볼 때마다 살이 너무 많이 빠졌다 그래서 지금 또 계속 먹어서 겨우 조금 또 찌웠는데 이게 여파가 컸는지 잘안 찌네요, 살이. 70kg까지 찌우고 싶은데. 많이 먹고 운동도 많이 하고 있긴 한데,
잘안 지내요. 추워서 그런가. 그리고 입맛도 막 없고 이러니까 예민해져가지고. 유아트 잘 되면 너무 좋죠. 네, 대박 났으면 좋겠네요. 무슨 일이든 잘 풀리면 너무 좋겠네요, 정말. 더 바랄 게 없네요. 지금까지 그 네이버에 이름 등록을 안 했거든요. 안 하다가 이번에 등록을 했는데 등록이 바로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이버에 이름도 등록했어요. 현수 말고 회원으로. 등록을 네이버에 데뷔하고 5년 만에 했네요. 다음에는 예전부터 올라가 있었었는데 네이버는 이번에 처음 올라갔어요. 일단 연극 한 것만 필모 올려놓고 영화도 예전에 찍은 것또 지금 올라갈 거예요, 아마. 네, 자주 해주시면 좋죠. 뭐 필모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제가 네 네이버에 그러니까 작품을 한게몇개 있으면은 의외로 쉽게 올라가는데 네 작품 한게 없으면은 아무래도 올라가기가 쉽지 않죠. 아, 기사 이름 뜨면 저 기사 되게 많은데 옛날에 뮤직비디오 찍은 것도 있어가지고 전에 소속사 있었을 때막몇개 올려주시고 막 그랬었어서 아 그렇구나 기사였다니 제 뮤직비디오 보셨어요? 뭐 보셨지? 그 드럭 레스토랑 보셨나? 임준혁 거 보셨나? 그두개 있거든요. 네. 그때가 27살인가? 6살인가? 좀더 어릴 거예요. 머리 스타일도 다르고. 아, 뮤비 찾아보셨구나. 뭐 보셨지? 뭐 보셨냐에 따라 또 다른데. 뮤직비디오 두개 있어요, 찍은 게. 그것도 있고, 슈퍼모델도 아마 그 서바이벌 예선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못 보겠더라고요. 제가 그때 25막 이럴 때였는데. 예, 네, 뭔가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 거를 보는 게 항상 어색해요. 영화도 제 거를 스크린으로 이렇게 봤는데, 저는 제 거를 못 보겠더라고요. 쉽지가 않더라고요. 겨울에요. 사실 제가 막 먹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를 않아요. 아, 둘다 보셨구나. 네. 그냥 허기를 달래자 먹을 때 되니까 먹는다라는 개념으로 먹는 게 너무 많아서 그래서 살이 더안 찌나 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먹는 것도 좋아하고 그랬는데 우와 영화 돈 내고 다운받아 보셨어요? 와 그거 조금 네 내용이 퀴어물이라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는데 퀴어 영화라. 아, 그것도 27회 촬영했던 것 같은데. 연기 같이 시작했을 때. 예, 네, 그래서 어떻게 촬영했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나요, 사실. 워낙 그 캐릭터는 되게 남자다운 느낌의 캐릭터였어서. 아, 우셨어요? 아이고. 울면서 보셨구나. 근데 참, 그 영화에서 캐릭터가 좀, 센 척하는 애긴 한데, 약간 방어기제처럼 센 척을 하는 애여서, 예. 또, 영화 데뷔가 그거였어요. 첫 영화가. 그게. 좀 아쉽기도 하죠. 아, 효니. 잘 지냈지. 효니. 네, 센 척하는 영화라서. 네. 효은 씨잘 지내요? 마지막에, 그쵸, 마지막에, 네, 뭐, 영화 스포가 될수 있으니까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좀 엔딩이, 참, 그래요, 그 영화가.
그 태국에서 11일을 있으면서 하루에 2시간, 3시간 자면서 촬영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거의 뭐 메이크업도 안 하고 찍은 영화라, 예, 머리도 그냥 뭐 더벅머리 해가지고, 옷도 의상도 거의 저희가 개인 의상하고 거기 현지에서 사가지고 입고, 독립 장편이다 보니 예산이 없어서, 네. 아, 나의 알바 인생은 내년 4월로 알고 있어요. 근데 뭐, 사정에 따라 또 연기될 수도 있고 하니까, 일단은 4월로 알고 있습니다. 아, 형은, 결혼해요? 곧? 창욱 형하고, 형님하고? 고마워요, 응원도 해주고. 알바 인생은 참, 네. 재밌었어요, 촬영하면서. 머리 무슨 일이죠? 그러면 무슨 일이 났나요, 머리가? 머리를 자른 거죠? 머리, 영화 촬영 때문에 머리 캐릭터 때문에 머리를 잘랐어요, 짧게. 좀 기른 거예요, 이것도. 더 짧았어요, 원래. 근데 연극 때도 그냥 짧게 해서 그냥 이마 까고 할까 지금 싶어요. 머리 스타일에 의해서. 아, 진짜 축하드려요. 아, 마이크가 막혀, 아, 내가 손으로, 네, 제가 지금 손으로 받고 있었나 봐요. 그럼 어디까지 안 들리신 거지? 다시 얘기해야 되나? 다시 백으로 가서. 진짜 축하해요. 너무 좋은 형님이시니까, 창욱이 형. 행복해야 돼요, 꼭. 와, 진짜. 너무 이쁘게 잘 만나시더니 좋네요. 그래서 알바 인생 영화에서 찍은 캐릭터는 되게 어리버리하고 미숙한 애였는데, 네, 연극에서는 미숙함이 아닌 완벽해서 그 완벽한 어떤 역할이어서, 네, 또 너무 달라서 새끼야 결이. 목소리 톤도 그래서 영화에서 쓰던 톤하고 또 여기서 쓴 톤부터 되게 달라요. 네. 거기선 방방 뛰었다면 여기선 되게 무게감 있는 캐릭터라. 무기를 잘 잡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감독님 고생하세요. 아니, 오디션 있으시면 저 불러주세요, 꼭. 아, 그 이번에 찍으신 영화 너무 시나리오 재밌던데. 아, 진짜. 딱 읽으면서 너무 재밌었어요. 손민 감독님. 아, 고마워요, 효원 씨. 감독님 고생하세요. 파이팅 하십시오, 감독님. 이소민 감독님, 영화 감독님이세요? 네, 이번에 영화 촬영하면서 아시게 된, 알게 된 감독님. 너무 좋으세요. 네. 아, 감독님 안 나가셨구나. 아, 씨, 나가신 줄 알고 뒷담화 하려고 그랬는데 안 나가셨구나. 빨리 나가세요, 뒷담화하게. 어휴, 큰일 날 뻔했네. 앞담화 될 뻔했네요. 저 추위를 좀 탑니다. 네, 추위를 좀 타요. 더위를 좀안 타요, 저는. 여름에 태어나서 그런지 몸에 열이 많아서 오히려 추위를 잘 타나 봐요. 잠시만요, 카톡이. 네. 아, 감독님 나가셨나? 이거, 아, 나가셨구나, 감독님. 네, 이제 감독님 뒷담화를 하겠습니다. 감독님 나가셨으니까, 어이구, 이거 누구야? 지윤 신부님이시네. 지윤아, 결혼식장 갈게. 나 공연 뺐어. 너 결혼식 가려고 성호랑. 가서
나 공연도 딱 스케줄 조정해놨다, 벌써. 너 결혼식 갈라고. 안녕. 잘 가. 가는 안녕인 건가? 반가? 오는 안녕인 건가? 이거, 느낌은, 아, 가야지. 성우 결혼인데. 그래서, 네 결혼식 날은 스케줄 조정을 해놨어. 그때는 공연을. 지금 나, 내 더블 캐스트인 친구랑 얘기를 잘해서 조정을 해놨어. 축하한다, 야. 야, 너 이제 더 이상 못, 안 돼. 이제 지금 돌이킬 수 없어. 이제 식장 들어가기 전까진 모르는 거야. 평생이다, 지윤아.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 고맙지, 그치. 너 이거 마지막 기회다. 너한테 이런 조언을 해줄 사람이 없다고. 마지막 기회야. 근데 지윤이라고 저랑 제일 애기 때부터 친구인 남자애가 있는데 그 친구랑 결혼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기회라고 헤어질 수 있는 식장 들어가기 전에 빨리 헤어지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결혼 두달 남았나? 남았는데 야, 아직 늦지 않았잖아요. 지금 빨리 취소하고 모든 거를 죄송합니다. 저희가 섣불렀다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 지금 제가 말리고 있어요. 이제 못 돌이킨다. 빠꾸 없다. 가면 없어. 어떻게 안 돼. 끝까지 난 직장 들어가기 전에 너 얼굴 보러 가서도 얘기할 거야. 너 지금 도망가지 않으면 영원히 빠꾸 없다고. 아, 저 이름 개명한 게 아니고요. 활동명이에요, 활동명. 네. 활동명만 회원으로 하고, 개명은 안 했습니다. 개명까지 안 해도 될것 같아서, 사실 이거 부모님과 그렇게 상의하고, 활동명 쓰겠습니다라고 한게 아니고, 그리고 부모님도 또 제가 뭐 한다고 하면, 열렬히 지지를 해주셔서, 니가 네 인생 니가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 딱 공연장 테크 돌려고 들어가니까 딱 실감이 나더라고요. 아, 이제 3일밖에 안 남았구나. 내년 1월까지. 회원 의미가 뭐 엄청난 의미가 있다라기보다 약간, 아, 이것도 사실, 이거를 말씀드린, 뭐 어차피 뭐 엄청 되게 시크릿한 건 아니니까. 이거 사실 이나영이랑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평소에 이나영 줄님이 워낙 친하고 자주 만나다 보니까 현수라는 이름보다 조금 이 이미지에 더 얼맞는 이름을 찾아보자 라고 얘기를 해서 며칠을 고민을 했어요. 이나영이랑. 그래서 이것도 사실, 이나영이 같이 고민한 끝에 이거 어떻니? 해서. 아, 맞아. 오이나입니다. 오이나. 오이나 연출님. 제가 사람들한테, 저 이나영 보러 가요. 그러면, 야, 니가 이나영을 본다고? 예. 니가 이나영을 어떻게 봐. 되게 오해를 많이 하세요, 선배들이. 강산아, 안녕. 강산이 잘 지내니? 그래서, 오이나 연출님입니다. 오이나 연출님. 네. 아, 메모리. 보러 가야 되는데 저도 공연 올려놓고 메모리 보러 가려고요. 그래서 이나영, 아, 네, 그 이나영 씨가 아닙니다. 그 배우 여자 배우분 이나영 씨가 아니고요. 오인하입니다. 네. 저는 메모리 연습실을 많이 갔거든요. 안녕 고마워 지윤아 잘 가. 아 그쵸 이나영. 그래서 사람들이 네가 그 이나영을 어떻게 하냐고 니깟게 같이도 보자고 그러는데 뭐? 이나영이 그렇게 셀럽인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다들 착각을 하신 거죠. 이나영이 엄청난 셀럽인 줄 알고 사람들이 다 난리를 치시길래. 아 근데 이제 저 메모리 연습실 때도 워낙 많이 갔고 워낙 다 친한 형들 누나들이 있어서 네. 전 이나영이 엄청난 셀럽인 줄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이나영을 본다고? 이래가지고.
아닙니다. 오이나 연출님입니다. 오이나 연출님. 제가 너무 좋아하는 형이죠. 아, 메모리 좋죠. 저는 공연 올려놓고 지금 또 보러 가려고요. 좀 여유 생기면. 아, 그러면 좋겠네요. 이나영 씨랑 제 이름을 상의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이나영 씨와. 근데 그럴 수 없다는 거. 엄청난 배우분하고 제가. 메모리 보러 가야죠. 근데 저는 의식 선배님 것도 보고 싶고, 은석이 형, 선호 형, 지금 세분거다 봐야 될것 같아서. 한 분만 보면은 어느 한 분이 좀 아쉬워하시지 않을까. 그분들은 아니시겠지만, 제 생각에. 또 제가 대학로 연극 뮤지컬을 워낙 많이 보는, 네. 그거 뭐라 그러지? 프로 다관러라고 하나? 그 연극 뮤지컬 많이 보면은, 프로 관극러, 예. 네. 약간 제가 또, 프로 관극러라 세번 보려고요. 다 워낙 다 결이 다르시니까 의식이 형님 거 뭐야 은석이 형다 다장러 관극러라고 다장러? 내가 세빈 누나 봐야죠. 근데 어차피 세빈 누나랑 에리 배우님이랑 그것이니까 원석이 형 것도 보고 싶고 이림이 형 것도 보고 싶고. 네. 회전러? 회전러? 프로 회전? 회전이 뭐지? 회랑 전어? 러브. 프로 회 전어 러브. 네, 저 전캐스트 지금 다 보고 싶은데 과연 될지. 네. 아, 그리고 영화 촬영하면서 제가 지금 메이크업을 워낙 독하게 받아서 그런지 뭐 얼굴에 너무 뭐가 많이 났어요. 안 맞나 봐요. 아, 좋은 공연 많죠. 네. 좋은 공연이 워낙 많아서. 아, 뮤아트는 과연 어떨지. 저는 이제 객관성을 잃어서 뮤아트가 뭐 재밌을지를 모르겠어요. 처음 보는 게 아니라 계속 연습실에서 받고 제가 직접 했고 이래서. 어, 우찬이 형. 우찬이 형또 들어오셨네. 우찬이 형이랑 첫 공이에요. 너무 좋은 형이야. 지금 얼굴에 뭐가 많이 나서 피부과를 갔습니다. 여드름이 막 너무 많이 나서. 아. 네, 뮤아트 진짜 뮤아트 프로필 사진이요? 네, 있을 거예요. 되게 많이 찍어 나서 아마 꽃을 들고 있는 게 아마 제 프로필 사진이지 않을까. 근데 또 그때는 머리가 길었어요. 근데 이제 저 공연할 때 머리 짧거든요. 그래서 얘가 얘야라고 하실 때 제가 머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미지가 되게 달라서. 아, 단독 프로필이요. 아, 단독 프로필이 왜 없지? 그거는 있어요. 그 찬민 배우님하고 되게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있는 그게 지금 안경은 안 쓰... 평소에는 써요. 제가 눈이 좋진 않아서 평소에는 쓰는데 공연 때는 안 씁니다. 네. 머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미지가 너무 많이 달라서 이번엔 짧게 한번 하고 공연을 할까 싶어요. 워낙 전 공연 때긴 머리로 계속 공연했었으니까 짧게 머리 짧게 해서 공연을 하려고요. 아, 안경. 그쵸, 좀 안경. 이번 영화 촬영할 때는 안경 쓰고 했어요. 캐릭터가
안경을 좀 쓰는 게좀 어울릴 것 같다고 하셔서 감독님이 안경 쓰고 촬영했습니다. 너무 재밌게 잘 끝났어요. 큰 사고 없이. 평소에는 안경 써요. 네, 평소에는 쓰고 뭐 연습할 때나 이럴 때는 벗죠. 렌즈를 껴야 하는데 렌즈 끼기가 무서워서 제가 워낙 좀 많이 울어서 렌즈 끼면은 주체가 안될것 같아가지고 렌즈를 끼면 안될것 같아요. 네. 아, 참. 좀 우는 장면이 조금 있어요. 여기까지. 더 이상 소품 안될것 같아요. 가볍게 보시기 좋아요. 네. 네, 슬픈 장면이 좀 있어요. 좀 가슴 아픈 얘기, 스토리가 좀 있긴 있습니다. 네, 근데 워낙 또, 분위기가 되게 이렇게 사이클이 커요. 선수건까지는 또 어떤 분야에 따라서는 또 그렇게 슬프게 안 보시고 재밌게 보실 것 같고, 어떤 분에 따라서는 또 슬프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비클이랑은 좀 다른 정서의 슬픔이라, 네. 메모리는 솔직히 필수거든요? 선수건이, 메모리인들이면. 근데 저는 필수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배우 입장에서는 욕심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더 어떤 사건과 상황을 더 크게 만들고, 크게 느끼고 싶게 만들고 싶은 건 사실이라. 네, 멜로예요, 멜로. 사랑 이야기입니다, 미아트는. 그래서 너무 재밌는 요소들도 많고, 거기서 이제 조금, 이런 조금 사랑 얘기가 좀 들어가다 보니, 아무래도, 네, 조금 공감을 하시면은 조금 슬프시지 않을까? 저는 되게 슬프거든요. 항상 어떤 몇몇 씬에서. 되게 가슴 아프고 이런데, 또 관객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사랑 얘기다 보니. 사실 참고로도 제가 멜로 연기는 또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뭔가, 좀, 처음 해보는 어떤 연기라서 더좀 재미있던 것 같아요. 새로운 연기였어서 저한테는. 네. Good night, sweet dream. Yes, good night, honey dream. Honey dream. 꿀잠. 꿀잠. Honey dream. 거의 뭐 메모리랑 시기가 겹쳐가지고, 네. 그리고 또 연인끼리 보기 되게 또 좋은 극인 것 같아요. 네. 연인끼리 보기에 되게 좋기도 하고,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보시기 좋아요. 네. 근데 지금 오디션 대본을 좀더 보고 자야 될것 같아요. 오디션 대본도 보고, 또이극 중에서, 되게 몇몇 중요한 씬이 있는데, 그거. 아, 연인, 네, 아, 연인, 소, 사드. 소, 사드네요. 네, 그거 말고도 또 다른 어떤 재미가 많은, 네, 극이어서. 남녀노소 불문, 어떤 분들이 오셔서 보셔도 좋아요. 네. 네, 연극입니다. 연극 오디션이고. 사실, 매체도 욕심이 있긴 있는데, so cute, cute. 네. 아, 네, 뭐, 그런 의미죠. 네. 사실, 이번에 영화 촬영한 것도, 사실 아직까지는 전 매체의 욕심이 크게 없었는데,
네. 어떻게, 그저 벌써 슬프죠? 손수건 갖고 오세요. 보시면서 다른 의미로 슬프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장난이고요. 네, 아무튼, 원래 이번에도 매체 영화를 그냥, 네, 떴네 하고 보자 해서 봤는데, 오디션을 계속 올라가게 돼서, 남자 주인공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또 기회가 왔는데, 연극만 해야지라고 했던 생각을 했지만, 또, 주인공이 되다 보니까, 하게 되더라고요, 또 상황이. 그래서, 뭐꼭 연극만 하자, 당분간은 이런 생각보다도, 그냥 연기를 할수 있는 기회가 오면, 불러주시고 찾아주신다면 최선을 가서 다하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참, 네, 어떻게 하다 보니 또 영화도 오래 또 찍게 돼서 또 좋은 경험을 했네요. 서현 씨, 다른 의미로 슬퍼서 우실 수도. 근데 서현 씨는 제 생각에 연애를 충분히 많이 멋있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왜안 하시죠, 소연 씨? 되게 인기 많으실 것 같은데, 소연 씨. 아, 소연 씨. 아, 이런 의미가 아닌데, 저는.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 필요 없고, 다 삭제. 그냥 삭제하고, 오셔서 재밌게 보시면 됩니다. 워낙 웃겨요. 웃긴 씬들이 워낙 많아서, 네, 배우들끼리 정말, 진짜, 각오하고, 네, 만든 씬들이 많아서, 재밌게, 저도 웃겨드리고 싶은데, 역할 자체가, 네, 저는 웃기기에는 너무 무게감이 있는 역할이다 보니 쉽지 않아요. 저도 구다리가 몇개 있긴 한데, 쉽지는 않겠지만, 최대한 관객분들 지루하지 않게 만들어 드리려고 고민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기대 감사합니다. 네, 그냥 가볍게 오셔서, 네, 재밌게 보시면 좋아요. 재밌게 보시기에 좋은 작품입니다. 여하튼. 그래, 강산아. 나가보면 집을 나간다는 뜻인 건가? 강산이는 미국이니까 학교 가는 건가? 그래, 조심해서 나가. 신발 신고 나가야 돼. 장난이야. 강산이라고 지금 미국에 있는 동생이에요. 네, 미국에서 사는 동생인데. 그래, 강산아. 미국은 겨울인가? 지금? 미안하다고 잘 몰라서. 감기 조심해라, 강산아. 아무튼, 너도 롱패딩 입고 다녀. 그래. 미국. 그건 덥나? 모르겠네. 강산이도 뭐 감기 조심해. 경울이면은 그런 날씨 계절이구나. 경울. 장난이야. 감기 조심하고. 감기 조심하고. 성우 결혼식 날 한국 들어오니? 강사랑? 미안하다, 나가려고 하는데 말 시켜갖고. 아까 그 결혼한다는 친구 사촌동생입니다, 강산이가. 네, 저랑 완전 아기 때부터 친구. 미안하다, 너의 정보를. 아무튼. 아, 네, 또, 저도 오디션 대본을 좀 봐야겠네요.
잘 쉬다 갑니다.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날씨가 이제 내일 비 오면 아마 더 추워질 것 같아요. 핫팩 붙이시고. 그쵸. 앞으로 나방 나갈 때는, 네, 신발 신고, 지금 추우니까 롱패딩 입고 나가시길. 롱패딩 입고 나가세요. 네, 소연 씨, 소혁 씨.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다혜 씨도요. 네네. 이제 또 오디션 대본도 보고, 지금 연극 씬몇 개가 있는데, 그거 좀 혼자 더 고민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관객분들에게 절대, 네, 가볍게 보여지면 안 되는 씬들이 몇개 있어서 좀더 고민도 해보고, 그러고 자려고요.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네, 건강관리 잘하세요. 공연 때 오시면 반갑게 인사해요, 다들. 네, 다음 라방 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또 할게요.